영어 독해와 작문 천재 김진환 3과 본문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뷰 내용이고요. 굉장히 짧은 3과 본문이 되게 짧기 때문에 굉장히 짧은 시간에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힘을 내서 봅시다. 자, 오스카 피스토리우스 is a sprint runner from South Africa. 단거리 선수란 뜻이죠. 사우스 아프리카 출신의 단거리 선수입니다. 그리고 called the blade runner and also known as the fastest man on no legs. 그러니까 다리 없는 사람 중에서는 가장 빠른 사람이다 라고 알려져 있다 이거죠. 블레이드 러너라고 불리우고 알려져 있다 이거죠. 그럼 지금 여기 콜드랑 여기 이제 노운이랑 해서 분사구문으로 쓰인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해서 여기까지 여기도 여기가 PP1이라면 여기가 PP2가 되겠죠. 그래서 PP and PP 쓰고 주어 동사에 갖고 주절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여기 콜드와 known as 여기를 이제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불리우고 이렇게 알려진 그는 이렇게 되겠죠. 그는 has impressed people. impressed가 이제 동사로 쓰게 되면 사람들한테 뭐 감동을 주다 라는 뜻이죠. 아니면 뭐 인상을 끼치다. 그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 오고 있습니다. with his hopes and achievement. 그의 희망과 성취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인상을 끼쳐왔습니다. 아니면 감동을 주어왔습니다. High Teens 이제 잡지 이름인 것 같아요. 아니면 신문 이름. 이곳에서 High Teens지에선 met with the athlete 그 운동선수와 만나게 되었습니다. To learn more about his life 그의 삶에 대해서 더 많이 배우기 위해서. 이제 그 인터뷰 내용이죠. 그래서 Hello Mr. Pristorius Thank you for taking the time to meet with us. 우리와 함께 만나기 위해 시간을 좀 내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스카가 그러죠. No problem. Please call me Oscar. 저를 오스카로 불러주세요. 피스토리우스 굉장히 좀 어렵죠. 이름이. 그러니까 오스카라고 불러주세요. Okay. First, can you briefly tell us about yourself, Oscar? 당신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오스카가 저는 1968년에 남아프리카, 사우스 아프리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태어났고요. 불행하게도 I was born with a problem in both legs. 두 다리에 문제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when I was 11 months old, 내가 11달이 되었을 때 I had to have both legs cut off below the knee. 여기 지금 have가 여기 사역동사로 쓰인 거고요. 목적어가 나오고 네, 여기가 PP로 나온 겁니다. PP 동사 원형이 아니에요. 다리가 자르는 게 아니고 다리는 잘리는 거죠. 다리가 잘리도록 시켰다. 그 말은 다리를 잘라야 했다라는 뜻이죠. 여기 꼭 기억하시고요. 어디를 잘라야 되냐면 below the knee 무릎 아래를 잘라야 됐다. 두 다리 여기는요 사역동사 목적어 PP의 형태이기 때문에 형용펜 칠해서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despite my physical disability. 자, 이 despite 나올 때마다 시험에 나오죠. 그죠? despite. 우리가 despite은 전치사로 쓰인 거고요. 뭐뭐에도 불구하고. 그런 뜻이죠. 같은 말은 in spite of. 얘네들은 전치사입니다. 전사라는 얘기는 그 뒤에 명사구가 나온다는 거죠. 얘네들과 뜻이 같은 애가 이제 although나 though, even if, even though가 있는데 좀 이 네 개는 접속사죠. 접속사이므로 얘네들 나오면 조동사 절이 나오게 되죠. 이 경우에는 지금 my physical ability라는 명사구가 나왔기 때문에 despite를 쓴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요. 나의 육체적인 장애 때문에 I've loved playing sports since childhood and as you know
I'm now runner. 제가 이 장애 때문에, 아, 장애에도 불구하고죠. 때문에가 아니고. 장애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린 시절 이후로 스포츠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당신이 알다시피 이제 저는 이제 달리기 선수죠. 여기도요. 디스파이트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제 신스 나오면은 이제 주절이 현재 완료로 쓰이는 거죠. 그렇죠? 그거까지도 중요하니까 여기도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파트로 가볼게요. 대화 내용이라 그게 어렵지 않아서. 자, 봅시다. Wow, that's awesome. 아, 정말 멋지군요. What sports did you like to play as a kid? 어떤 스포츠를 당신은 아이였을 때 하기를 좋아하셨습니까? All kinds. 모든 종류의 스포츠를 좋아했습니다. I really like rugby. 제가 럭비를 정말로 좋아했죠. But, 하지만 I suffered a serious knee injury during a rugby game. 여기도 이제 while 쓰면 안 되겠죠? 전사로 쓸 때는 during을 써야 됩니다. 럭비 게임 동안에 제가 무릎 부상을 아주 심각한 무릎 부상을 겪었어요. I didn't know you played rugby. 저는 당신 럭비를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군요. When did you start running then? 그렇다면 달리기는 언제부터 시작하셨습니까? I started running in January 2004. 2004년 1월에 달리기를 시작했죠. I really love it. 정말로 좋았어요. I'm very happy when I run. 내가 뛸 때 정말 행복했죠. 뛸 때 행복하죠. Do you feel uncomfortable when you run? 자, feel 다음에 형용사 나온 거고요. 당신이 달리기 하실 때 불편한 거 느끼지 못 느끼십니까? 불편한 걸 느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고요. 그러니까 never. 전혀요. I've used my artificial limb. artificial limb이 이제 의족이죠. 의족. 제가 의족을 since I was 17 months old. 제가 17달이었을 때 이후로 사용해왔습니다. 앞에 나왔듯이 since 나왔을 때는요. since 절은 과거 시제로 쓰고 그 since 앞에 주절은 현재 완료로 쓰는 형태로 굉장히 많이 쓰죠. 형태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They aren't different from normal legs. 자, 그건 우리 정상적인 다리와는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의족이 우리 보통의 다리와 비슷하다 이거죠. They just belong to me. 이 의족이 저에게 속해 있습니다. belong to 그러면 누구누구에게 속해 있다 라는 뜻이죠. belong to는 자동사라서요. 수동태도 쓰지 않고 또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라서 진행형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belong to 이렇게 써야 되죠. My parents convinced me. 부모님이 나를 설득시키셨어요. 혹은 나에게 확신을 주셨죠. I could do 내가 할 수 있다고. Whatever I dreamed of doing. 내가 하겠다고 꿈꾸는 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나에게 확신을 주셨어요. 요거 문장도요. 이제 convince라는 이제 동사가 쓰이고 이제 목적어 쓰인 다음에 감목 그다음에 직목이 이제 대절로 나온 건데 이 직목 부분에 보니까 whatever가 들어가 있죠. 그렇죠? whatever. 여기서 이제 whatever는요. 이 do의 목적으로 쓰인 whatever 절이기 때문에 명사절로 쓰인 거고요. 이 명사절로 쓰일 때 whatever는요 anything that 정도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꿈꾼 건 어떤 것이든 할 수 있다라고 납득을 시키셨다 이렇게 된 거죠. Nothing can stop me. 어떤 것도 나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That's my motto in life. 제가 제 인생의 모토입니다. 자, 여기서요 지금 두 가지를 이제 체크를 할 건데요. 일단 현재 완료랑 신스 같이 쓰인 이 부분도 알아두셔야 되고 convince와 함께 복합관계 대명사 whatever가 쓰인 이 문장도 같이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계속 가볼게요. Do you do any special type of training?
당신은 뭐 특별한 종류의 훈련을 하십니까? Not really. 그렇지 않습니다. I go through training like any other athlete. 저는 다른 선수들처럼 훈련을 겪고 있습니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뭐와 같은? Keeping my muscles strong. 동사, 목적어, 목적격보. 부사가 되면 안 되겠죠? 내 근육을 강화시키는 걸 유지하거나 아니면 working on running speed. 뭐 달리기 속도를 뭔가 이렇게 늘리기 위해서 운동을 하거나 뭐 이런 것과 같은 평범한 그런 훈련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답을 한 거죠. 다음 파트로 이제 넘어가 볼게요. 자. 본문 4까지인데요. 여기가 지금 조금 더 3이 조금 더 길죠. 또 한꺼번에 보겠습니다. 자, You've become a symbol for overcoming difficulties. 당신은 어려움을 극복하는 그런 상징이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극복한 그런 사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How did you do it?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했냐고 이제 물어보고 있죠. My family always taught me. 우리 가족은 항상 나에게 가르치셨어요. There was nothing that I couldn't achieve if I tried hard. 내가 열심히 노력만 하면 내가 성취할 수 없는 건 없다. 이거죠. 성취할 수 없는 건 없다. 이중부정인데요. 내가 노력만 하면 뭐든지 성취할 수 있다 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I was always encouraged to do everything everyone else did.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하도록 라는 장려를 받았습니다. 원래 encourage라는 동사는요. encourage라는 동사 잠깐 볼게요. encourage는 목적어 나온 다음에 목적격보로 투부정사를 써야 되는 동사고요. 얘를 수동태 변환을 시키면요. 목적어가 앞으로 오겠죠. 그 다음에 be encouraged 하고 pp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투부정사가 뒤에 이어집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be encouraged 투부정사의 형태가 된 거죠. was encouraged 투부정사. 그렇죠? 그러니까 뭐뭐 하도록 원래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하면은 주어가 이 목적어가 to 이하 하도록 용기를 불어넣다 장려하다 이런 뜻인데 이 목적어는 그러면 주어에 의해서 to 이하 하도록 용기를 부여받고 장려를 받은 거죠. 항상 하라고 격려를 받았다 이거죠. I've lived my life. 나는 내 삶을 살 때 살았습니다. 믿고서 자, 믿으면서 살았어요. 이게 이제 분사구문이죠. 분사구문 항상 별표 쳐놓고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뭐라고 믿고 살았냐면 I can overcome any difficulty. 어떠한 어려움도 내가 극복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서 저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게다가 그렇죠? I just keep trying to do better. 더 잘하려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Keep ing 하면 계속해서 뭐뭐 하다고요.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투부정사를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요 이제 질문이 What keeps you motivated죠? 요 질문을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 같은데 이때 What은 이제 의문사이면서 주어로 쓰였고요. 무엇이 당신을 동기를 부여받도록 유지시켰습니까? 유지시킵니까? 무엇이 당신이 동기를 부여받도록 유지합니까? 계속해서 당신이 뭔가를 하겠다라는 동기부여를 시키는 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본 거고요. 요 질문은 좀 외워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얘는 keep이 동사고요. you가 목적어고 여기가 목적격보인데 여기가 목적격보가 너가 동기를 준다면 motivating이겠지만 네가 동기를 부여받는 거기 때문에 motivated 하고 pp를 쓴 겁니다.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I don't have legs. 저는 다리가 없어요. 하지만 I have a winning spirit. 뭔가 승부욕이죠. 승부욕 같은 게 있다고 죠 승부욕이 있습니다. I mean 내 말은 I try to win whenever I do something. 이때 whenever는요. 복합관계 부사라고 하는 거고요. no matter when으로 바꾸시는 말이죠. no matter when.
내가 뭔가를 하려 할 때마다 언제든지 말이죠. 뭐뭐 할 때마다 저는 이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I think 나는 생각합니다. The desire to keep improving myself and be the best has been a great source of energy for me. 자, 이 문장 굉장히 중요하죠. 자, 이 문장도 형광펜 칠해 놓고 시작할게요. 여기서부터 칠할게요. 쭉 가서 이 문장을 이제 좀 뜯어서 보면은요. 일단은 이제 주어가 the desire죠. think 다음에 이제 대시 생략이 된 거고요. desire가 이제 주어가 됐고요. 이 desire를 이제 꾸며주는 말이 이제 to 부정사가 됩니다. to keep improving myself. 그렇죠? 그다음에 and 보이시죠? and가 그럼 뭐랑 뭐랑 연결해 주냐면은 요 to 부정사의 동사 원형과 요 이제 be가 이제 병렬 구조인 거예요. to keep 그다음에 be. 요 앞에 to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be the best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욕망이죠. 그럼 얘가 주어가 되니까 주어가 3인칭 단수죠. 그러니까 동사가 has been 하고 have를 쓰지 않고 has를 써가지고 3인칭 단수 취급을 한 주어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해석은요, 나 자신을 향상시키는 걸 계속 하려는 욕망, 그리고 최고가 되겠다는 그 욕망, 그 욕망이 다시 해석해 볼게요. 나 자신을 향상시키고 최고가 되겠다는 그 욕망이 has been a great source of energy for me. 저에게는 큰 에너지의 소스, 원천이었습니다. 여기 has인 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기 desire가 주고요. 투정사가 뒤에서 꾸며주는데 병렬구조가 keep과 be다. 이 be도 물어볼 수 있겠죠. 자, how did you feel? 당신은 어떻게 느꼈습니까? When you took part in, take part in 그러면 참여하다죠. Participated in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2011년 국제 협회죠. Athletic Federations World Championships in 대구. 대구에서 열렸던 요 경기에 참여했을 때 당신은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그러면 I was really thrilled. 정말 스릴 넘쳤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이제 스릴링이 아니죠. 스릴드 그래서 되겠고요. I'd dreamed of competing in major championships for a very long time. 아주 오랫동안, 오랫동안이란 말 있죠. 그러니까 완료 시절은 같이 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스릴을 느꼈던 시기보다도 더 전에부터 그 순간까지니까 과거 완료를 쓴 겁니다. Had dreamed죠. 제가 꿈꿔왔습니다. Competing in major championship. 큰 championship에서 경쟁하는 걸 꿈꿔왔기 때문에 저는 정말 전율을 느꼈습니다. Stepping out onto the track for the first time in 대구. 자, 여기 이제 쭉 가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동명사 주어죠? 동명사 주어면 단수 취급이니까 was, 모두 별표죠. 대구에서 처음으로 그 육상 트랙에 발을 내딛는 것은 very special moment.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었습니다. I was pleased. 저는 기뻤죠. I reached the semi-final. 자, reached 하면 to 없습니다. semi-final. 준결승전에 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기뻤습니다. 400m 경주에서요. 그리고 help the relay team. 여기는 이제 요거와 병렬이에요. 얘가 동사원, 도달해서 기뻤고 도와줘서 기뻤던 거죠. 뭘 도와줬습니까? 릴레이 팀, 우리 릴레이 팀이 break the South African National Record,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그 국가 기록이죠. 그 국가 기록을 깨도록 도와줄 수 있었던 것이 기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로 이제 가야 되겠죠? 마지막 파트 보도록 할게요.
보죠. But there are still some people who think that you shouldn't be competing with other athletes. 하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당신이 다른 선수들과 경쟁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얘도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죠. 그러니까 people이 복수이므로 think as가 붙었습니다. They argue, 그들은 주장합니다. The artificial legs, 의족이요. 의족이 give you an unfair advantage. unfair, 불공평한 어떤 이점을 당신에게 준다. 갑목이고요. unfair advantage가 직목이 되어야 되겠죠. 당신에게 뭔가 불공평한 장점을 준다. 이렇게 라고 주장합니다. What's your opinion? 당신의 의견이 무엇입니까? I've seen some ill-informed comments online. ill-informed란 말은 뭔가 이렇게 잘못된 정보를 아는 그런 그 코멘트들을 온라인에서 제가 봤습니다. 하지만 some of the world's leading scientists in this field, 이 분야에 세계의 아주 선두적인 과학자들 몇몇은 have proven, 증명했습니다. I have no advantage. 제가 이점이 없다고요. When competing against other athletes, 다른 선수들과 경쟁할 때 제가 어떠한 그 유리한 점이 없다라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실제로 I don't really pay attention to such comment. Pay attention to 그러면 집중하다죠. 신경을 쓰는 거죠. 그런 말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I just try to do my best. 저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할 뿐이죠. Finally, 마지막으로 Do you have any advice for our teen readers? 우리 10대 독자들을 위해서 뭔가 충고의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My advice is this. 제 충고는 이겁니다. Always believe in yourself. 항상 자기 자신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Never let anyone tell you. Let이 사역동사니까 tell is인 거고요. 어떤 누군가가 당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You can't do something. 당신이 뭔가를 할 수 없다라고 누군가 당신에게 말을 하도록 허락하지 마십시오. I always say to myself. 저는 항상 저 자신에게 말을 합니다. You are not disabled by the disabilities you have. 너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장애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You are abled by the abilities you have. 네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의해서 너는 할 수 있는 거다.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다. You are abled. 지금 얘랑 이렇게 반대로 쓰여 있다는 게 보이죠?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다시 해석해 볼게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장애에 의해서 할 수 없는 게 아니다 이거죠. 당신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거다. 자, It's great to live your life always believing in yourself. 정말 훌륭한 일입니다. 굉장한 일입니다. To live your life. 당신의 삶을 사는 게 항상 당신을 믿으면서. 자, 여기 이제 분사로 쓰였고요. Believing in 이런 식으로 쓰였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맨 마지막에 이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하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 자, 전체 내용은요. 뭐 인터뷰 내용인데요. 정말 쉬운 영어로 이루어져 있고요. 여러 번 읽어서 암기할 건 암기하고요. 그렇게 시험 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